할렐루야 굿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첫 번째 내가 아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도 건강하게 지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을 공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완성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나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종이 꺼내셔서 한번 질문을 적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아,
다섯 개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다섯 가지 인생 사건을 고를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꼭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 연도를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 5세 사건,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그때 너무나 무서웠고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다. 두 번째, 나이 8세 사건은 내 인생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때의 그 행복한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나이 20세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4번, 5번까지 쓰시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가 잘 생각이 나시나요? 좀 잘 적고 계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인생을 쭉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가능하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이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인생의 다섯 가지 사건을 적으실 때 너무 관점이 다르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신 어떤 신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적으셨는데 내가 소년 시절에 사랑했던 어떤 소녀를 만난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다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셨대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고 나는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사건을 적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 표현을 드라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장르는 비극인가요? 아니면 희극인가요? 그리고 그 내용의 톤은 어두운 내용인가요? 아니면 밝은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연이나 단역으로 등장하시나요? 안톤 보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 문서, The Living Human Document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문서, 글, 드라마의 대본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인생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드라마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연인가요? 아니면 조연인가요? 아니면 엑스트라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전혀 주인공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아, 너무 일이 많았어. 내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전히 나는 참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인 드라마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쓰신 인생의 다섯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인생을 생각할 때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건 사고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과제를 제가 받았을 때
그때 저는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뭘 써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7살 때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우셨어. 그래서 엄마가 다치셨어. 난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 이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갔던 것 같아.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로 다시 인생 시계를 돌려보니까 맞아. 나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법과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잖아.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어쩜 이렇게 인생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어쩜 인생이 이렇게 슬픈 일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제 인생의 각본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를 비극으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나는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늘 주인공 때문에 힘든 조연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드라마 대본이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역할만 맡는 그런 조연으로 제 인생 대본을 제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축복의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신앙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삶의 드라마가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Love Dressed Us라고 하는 3일간의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때 사실 저는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서 그 공동체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영성 공동체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나는 내 인생을 상처 중심으로 보는 비극의 조연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감동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 그때 7살 때, 나 그때 참 속상했어. 나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 나 그때 4학년 때, 나 그때 대학 떨어졌을 때, 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근데 울고 싶었던 눈물을 다 못 울었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속상했던 일, 힘들었던 일을 신앙 공동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고 애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7살 때 엄마 아버지가 크게 싸우신 것도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골에 있는 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재밌게 놀았었네. 맞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난한 동네로 이사 온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 그때 이 전학 갔던 학교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 30년이 넘게 만나고 있네? 그래, 나 대학교 때 법대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나 변호사 못 됐잖아. 그치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심리상담 교수가 되어서 또 이런 강의도 찍고 있네.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육아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일찍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됐네. 이젠 딸이랑 여행도 다녀서 너무 좋네. 내 인생은 상처뿐인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 하고 조연으로 생각했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진 세월을 잘 버텨온 내가 참 대견하다. 그리고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가운데 참 신나고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시간에 내가 외롭지 않게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해 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믿음이 있었던 내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내 인생이 내가 비극적으로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와우, 이런 일도 있었네 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어린이 부흥회에 갔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때 어린이 부흥회에 가서 그때 성령 체험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 내가 신학생을 했었지. 그리고 그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 믿음이 신실한 지금 남편을 만났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평생 헌신하며 살기를 결심했었네. 삶의 감사와 믿음의 여정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니까 제 삶이 은혜의 연속이었고 다시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상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으로 바라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비극적인 드라마의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 여정의 주인공으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됐어.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공동체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객관화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고 지금 종이에 적은 내용들을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상처뿐인 인생이네. 어머, 나는 왜 교회 얘기가 하나도 없지? 어머, 나는 왜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지? 혹시 그러신 분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인생 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있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해보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요청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번 질문도 역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현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 현재 나는 아무런 변화와 과도기도 경험하고 있지 않다. 나는 순탄한 삶의 기간을 살고 있다. 2번, 나는 중요한 변화를 기다리며 과도기의 시작 부분을 살고 있다. 내 삶에 일어날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 3번, 나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며 과도기의 중간 부분을 살고 있다. 내 삶에는 벌써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4번, 나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며 과도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다.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 질문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토록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살았던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 삶의 과정이 3번이었던 것 같아요. 3번. 과도기 시절을 살았던 거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유학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한 모든 삶의 과정이 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의 제 삶을 보면 4번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청년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교적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4번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는가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을 체크하셨나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질문이 어떻게 답이 쓰여지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내가 아는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는 나를 정리함으로써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과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흔들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인가? 아니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모든 걸 적응해야 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지금 항암 투병을 하면서 내가 병을 이길지 병에서 질지 내가 지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내가 약하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되게 부정적이고 나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번, 2번 질문을 통합해서 다시 해보니까 나 그때 힘들었구나. 나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악소리를 내면 살았던 시간이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중년의 시대에 다시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힘든 시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식구들과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하여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